대전중구는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각 부서에서 제안된 77개 시책 중 11개 우수시책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박용갑 청장을 비롯한 간부와 200여 명의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2017 시책구상 보고회는 제안 동기, 성공적인 추진 방법, 기대 효과 등을 자세히 듣기 위해 마련됐으며 제안자가 직접 발표하는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우리 동네 골목길 재생 프로젝트 시책을 발표한 유천 이동 박유미 주무관은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를 일방적인 단속과 규제로 해결하라는 시각에서 벗어나 주민 스스로의 행동 변화 유도로 생각의 변화를 이끌어내 해결해야 한다며 불법 투기 지역에 언어를 초월의 직감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된 그림 문자인 픽토그램이 있는 그림 갤러리를 조성하여 주민들의 지역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밖에도 응답하라 365일 활동 천사들, 효자 100명 만들기 프로젝트, 뿌리 문화공원 프로젝트, 노점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관리 방안 등 우수 시책이 발표됐습니다. 박용갑 청장은 시책은 구민을 위한 조그만 생각, 기존에 시행해 오던 업무 행태 개선 의지, 벤치마킹, 역발상을 통한 참신한 아이디어 등을 통해 다양하게 발굴될 수 있다며 평소에도 업무 개선 및 시책 발굴에 노력해주는 한편 발표된 우수 시책들을 보완 발전시켜 행정에 접목시켜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